안녕하세요. 파닥파닥 철웅입니다. 그동안 영상이 한 달 정도 올라오지 않았죠.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어서 영상을 못 올리게 됐었는데요. 이제까지 기다려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이제부터 다양한 컨텐츠 열심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2월 8일인데 사실 이제 방어철이 거의 끝물이에요. 방어의 지방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자, 그래도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부시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시리 오늘 아주 큰 대부시리를 잡을 예정입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이거 보이시나요? 이야. 우와. 아, 엄청 크죠? 네, 이게 부시리 10kg 짜리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어종도 있고요. 부시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부시리는 조금 따뜻한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온대, 아열대 해역에서 주로 서식을 하고, 해외에서는 얘를 뭐 옐로테일이라고 하긴 하지만 킹피시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대형 어류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 방어가 저희가 제주도가 아열대화 되면서 방어가 위쪽 동해 쪽으로 올라갔어요. 방어들은 찬 수온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부시리는 따뜻한 수온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주도로 요즘에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큰 부시리가 가끔씩 잡혔는데 요즘에는 대부시리가 잘 잡힌다고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세월이 지날수록 아마도 저희 제주도에서는 대부시리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턱이 둥그스름하죠. 여기 턱이, 이게 부시리를 나타내는 주요 표식입니다. 둥그스름하고, 그 다음에 배지느러미, 이제 크니까 확실히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데요. 배지느러미가 이 가슴지느러미보다 좀 더 길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가운데로 나눴을 때 배지느러미가 더 길죠. 보시면 부실인데도 불구하고 요 유문수 기관에 지방이 꽉 찼죠. 보시면 그만큼 유문수에 지방이 낀 것처럼 얘도 먹이를 많이 먹어서 굉장히 맛이 있는 부실이라는 게 됩니다. 자, 이게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가족들이 먹기 너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소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자, 여기 기준으로 등살, 뱃살, 그다음 여기 배꼽살인데, 자, 등살의 절반을 나눠서 여기 1번이라고 하고요. 여기 2번. 그다음에 배꼽살 자르고 뱃살이라고 하고 와서 1번, 2번. 그다음에 배꼽살도 반을 잘라서 1번, 2번입니다. 그래서 1번
첫 번째 분들은 등살의 앞부분, 그 다음에 뱃살의 뒷부분, 그 다음 배꼽살의 앞부분 이렇게 가져가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들은 등살의 뒷부분, 그 다음 뱃살의 앞부분, 배꼽살의 뒷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래서 택배를 받으시면 바로 꺼내서 드셔도 되시고, 좀 더 숙성된 걸 원한다 하시면 김치냉장고나 냉장고 깊숙한 곳에 넣었다가 다음날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시리도 방어처럼 여기 지방막이 있습니다. 이만큼 아까 통통한 거 보셨죠? 이렇게 기름짐이 있습니다. 좀 하셔도 돼요. 10kg짜리? 이렇게 뱃살 부분도 지방이 많이 찼죠? 밀밖에 안 쓰겠네. 이렇게 이게 가시가 있어서 가시는 살짝 빼주고요. 여기가 이제 가마살이고 배꼽살인데 자릅니다. 자, 이렇게 뱃살 반으로 잘라서 이 뒷부분, 이렇게 배꼽살의 앞부분. 아니요. 자, 이렇게 대부실이 10kg짜리를 손질해 봤고요. 요거는 요 상품은 추후에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도 올라갈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밴드에서는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좋은 부시리가 나오면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스마트 스토어 찜을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밴드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